요즘 주식을 하면서 네, 삼성전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아.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 나 우수학부 연구생은 그 2학점, 아, 3학점인가요? 그러면 두 개 다 할게요. 2학점으로 네. 3학점으로 우선 저도 1기예요. 아, 1기예요? 네, 1기라서 들어왔던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마음에 네. 들었구나 더. 네, 어, 내가 최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학과는요,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입니다. 그럼 바로 게스트분 모셔서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노 또 옷을 입고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좋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노공학과 28학번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영 씨는 시리즈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시는 저희 방송국, 방송국을 함께하진 않았죠, 저희가? 그렇죠. 네. 2학년 차이가 나는 후배님이시고요.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아, 네. 제 꿈이 그 세준 선배와 방송하는 거였는데 지금이라도 꿈을 이루게 돼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꿈이 참 소박하시네요. 유튜브 유튜브 하시는 거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근데 유튜브 하는 게 그냥 살짝 SNS 느낌으로 60명인데 이번 연도 목표를 100명으로 가지고 좋네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상을 타셨어요, 맞죠? 학과 관련해서? 아, 그렇죠.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래요? 나노공학과 학생들이 학부 연구생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코디 프로젝트라고 학부생들끼리 모여서 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는 건데 제가 운 좋게도 버스를 타면서 저희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살짝쿵 숟가락을 올리면서 대상을 받게 돼서 아, 대상이면 가장 높은 상인 거죠? 최고상이죠.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스토리에 올리시길래 그걸 보고 아 이제 때가 왔다, 나노공학과를 다룰 때가 왔다 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나노공학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볼 건데 먼저 전공을 선택한 이유랑 과정이 궁금해요. 저는 사실 공학 계열로 들어오면서 생명공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공학 계열로 지원했다가 생명공학과는 자연과학 계열에 있는 학과인 거를 뒤늦게 한 다음에 조금 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나노공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더라고요. 어디에 나노로 접목시키면 그게 나노공학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노바이오 쪽으로 가보자 해서 나노공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계열제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렇죠? 수험생들 네. 입장에서는 헷갈려서 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 잘 체크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좀 긴장했죠? 원래 보통 제가 긴장하거든요. 게스트분 모시면은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이 채널이 막 전문적인 소개를 하는 채널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전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나노공학과 하면은 사실 뉴스 매체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특히나 제가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랬을 때만 해도 나노 기술이 되게 각광을 받으면서 과학 잡지 이런 데 엄청 많이 소개되고 그 머리카락에 글씨 쓰고 아, 네. 그런 게 막 신문에 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학과 전공에서 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궁금해요. 미래 지향적이라서 잘 모르는데 저 쓴 거 한번 아, 네. 보고 천천히. 읽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노공학과는 나노 사이즈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들을 배우고 그 물질을 응용하는 법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나노 핵심 기술에는 나노 소재, 나노 소자, 나노 공정이 있고 나노 융복합 기술에는 나노 에너지, 나노 바이오, 나노 메디컬 분야로 특성화할 수 있는데요. 핵심 기술을 딱 들으셨을 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나노 소재는 기존 소재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물성을 나노 스케일에서 탐구한 그런 신소재로서 유무기 복합 나노 소재, 나노 전자 소재, 나노 바이오 소재, 나노 에너지 소재 등 다양한 필드에 적용 가능한 소재입니다. 나노소자는 나노전자 기술의 원리와 구조를 이용해서 나노스케일의 집적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로를 집적시키는 네.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필드에 적용할 수 있어서 나노에너지, 나노바이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학년이 되셔서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네. 2학년이 되셔서 나노공학 과로 전공 진입을 하시면 우선 유기화학개론, 무기화학개론, 전자기와 해로이론, 물리화학개론 등 기초를 다지시고 3학년 때 나노소재, 나노소자 등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된답니다. 네,
아, 설명할 거네요.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성화 분야들마다 세부 전공이 갈리는 거겠네요. 그쵸. 그걸 좀 선택할 수 있나요? 학부생들이? 네, 저희 학부생들은 랩실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편입니다. 근데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일단 큰 줄기로는 나노소자, 나노소재를 그냥 쭉 배우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쪽이 있다면 이제 그런 수업을 찾아서 듣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졸업을 하려면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분야는 정해져 있고 네. 그게 약간 메인이 반도체 느낌인 네, 거고 네, 맞아요. 그 외에 남는 학점들은 뭐 랩실을 간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 좀 이해가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흥미롭네요. 그러면은 소영 씨는 많은 분야 중에서 바이오 쪽에 관심 있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쪽에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제가 선택한 분야는 네. 바뀌었어요. 최근에. 어? 어떤 네. 거죠? 저도 반도체 쪽으로 이제 살짝 그 발을 걸치고 네. 그 전향을 했습니다. 아, 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뭘 다루나요? 제가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작은 로봇 같은 거 만들어서 나노로봇 같은 거? 네, 그런.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한다 아. 하면 나노 입자를 가지고 항암제를 붙여가지고 몸속은 작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자 친구들이 치료를 해주는. 그러면 약간 의학 쪽이네요. 굳이 따지면 의학 기술 쪽에 좀 가깝네요. 바이오 네, 쪽으로. 그렇죠. 그런 걸 공부하고 싶었는데 네. 요즘 주식을 하면서 네, 삼성전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아.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 흥미를 먼저 느끼시고 네. 약간 돌리신 거구나. 네. 나노공학과 자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 장점이 조금 살았네요. 소영 씨. 네,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보통의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네. 거의 그냥 수업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시험 보고 그런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강의고요. 이제 팀플의 경우는 전 한 수업 있었는데 그 수업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시기여서 가지고 팀을 짜서 그런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네. 실험도 많이 해요. 공대다 보니까. 그러면은 랩실은 따로 뭐 학점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랩실 같은 경우는 교수님과 컨택을 해서 교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랩실에 들어가서 공부해보지 않으렴? 해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랩실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인데 그냥 일반 학부연구생이 있고 우수 학부연구생이 있어요. 학부연구생은 공부를 하면서 실험도 하면서 이제 그런 랩실을 네. 다니면서 공부하신 학부생이시고 난 우수 학부연구생은 그 2학점 3학점인가요? 그러면은 두 개 다 할게요. 2학점으로 네. 3학점으로 아 근데 네. 뭐 네. 네, 저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잘 모른다고 얘기해도 돼요. 아, 그래요? 2학점 그럼, 또는 뭐 3학점이겠죠. 제가 우수하지 못해 가지고 아, 네. 못 했거든요. 아, 네. 그런 내용들을 한 학기 또는 방학 동안 해 가지고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학부 연구생은 그러면 경험적인 측면, 학부생으로서 만들 수 있는 이력적인 측면이라면은 우수학부 연구생은 경험적인 것도 살리고 학점도 챙기고. 네, 맞아요. 그 맞아요. 학점도 때문에. 채우고. 그러면은 우수학부 연구생은 뭐 따로 선발을 하거나 하나요? 우수학부 연구생은 우선 학점이 돼야 되고요. 학점이 3.5가 되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미리 연락을 드려서 컨택을 해서 교수님께 저 이 랩실에서 우수학부 연구생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교수님께서 좋다 하면은 딱 들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장학금도 나오고 그 학점 자체가 A나 A뿔 밖에 안 달리기 때문에 네. 수강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우수를 붙일만 하네요. 그러면은 나노에 관련된 실험을 하나요?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실험 수업을 사실 두 개밖에 듣지 않았지만 재밌었던 실험 수업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흰 옷을 입고 뭐라 하죠? 실험 가운? 아니요, 실험 가운 말고 아, 그 방호복. 네, 맞아요. 방호복 아닌 아무튼 그런 나노 반도체에는 네. 진짜 미세먼지 들어가면 안 되기 뉴스에 때문에 뉴스에 가끔 나오는 삼성 반도체 그 공장 맞아요. 같은데 화면에 맞아요. 나오는 그런 분들. 네, 그런 옷을 입고 모자도 다 쓰고 그다음에 에어 샤워를 하고 이제 어디 딱 들어가 가지고 막 바람이 슉 나오면은 먼지를 제 몸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 주시고 노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엄청 조그만한 반도체와 함께 그런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재밌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그럼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어느 건물에 있죠? 제가 했던 곳은 제2종합연구동이라고 연구동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나노공학과 건물이 따로 있나요? 나노공학과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 세인트 건물이 이제 제2종합연구동인데 나노공학과 수업 강의실 있고 그다음에 과방도 있고 실험실들도 다 있습니다. 교수님도 다 거기 계시고.
학과 정원이 얼마나 되죠? 소수과죠. 네, 맞아요. 굉장히 소수과인데 저 때는 33명이고 한 학년에? 네. 수영 씨가 지금 몇 학년이시죠? 4학년이 됩니다. 4학년 전공 진입하시고 2년 동안 전공 강의를 들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서 좀 제일 좋았던 강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제일 좋았던 강의? 네. 저는 이제 2학년 딱 올라와서 2학년 1학기 전공 첫 전공을 들었던 전자기와 회로이론이라는 수업이 가장 좋았어요. 뭔가 내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수업이지만 교수님께서 너무 스윗하시게 저희를 잘 이끌어주시고 국제어 수업인데도 국제어로 하시다가 이제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한 번 더 한국어로 네, 설명해주시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모습이 감사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강의였습니다. 아, 그 반도체 쪽 강의인가봐요. 제가 수업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아쉬웠던 강의. 네, 바로 넘어갈까요? 가 그겁니다. 어? 같은 강의예요? 네, 교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냥 한 강의로 마무리된 거죠, 이 질문은? 네. 진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만약에 자기 적성에만 맞는다면? 우선 저도 일기예요. 아, 일기예요? 네. 나눔공학과 네. 18학번이 일기예요? 네. 아. 일기라 가지고 선배님들이 존재하지 몰랐네요. 않습니다. 졸업한 학우가 없겠네요. 그러면 아직? 네, 맞아요. 졸업하신 분이 안 계시고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단데. 그럼 최초 졸업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조기 졸업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약간 다시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일기라는 게 이 나노공학과를 선택하는데 좀 주저했거나 혹은 더 마음에 들었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일기라서 들어왔던 것도 없지 않았어요. 아, 마음에 네. 들었구나 더. 네. 어, 내가 최초다 이런 생각이 좋았기도 하고 이름도 마음에 들었고 진로를 가진 졸업생이 이제 아직 없는 거잖아요. 주변에 봤을 때 어떤 진로를 준비하는 것 같은지. 일단 나노공학과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오프닝은 제가 따로 찍었으니까 지금 말 한번 해볼래요? 근데 이쪽을 보고 말씀드리나요? 이쪽을 보고 말씀드리나요? 이쪽 보고 편한 대로 저를 보고 네. 말씀하셔도 되고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셔도 되고 네 편한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소개